아빠는 딸 하나를 둔 주부예요. 저희 네 식구는 안녕하세요를 DMV로 봐요. 물론 TV는 있죠. 세탁기가 있어도 돌리진 않아요. 다 손빨래를 하죠. 보일러요? 보일러요? 들지 않아요. 맨몸으로 추위를 이겨냅니다. 38평에 살면서 전기세는 13,000원을 안 넘어요. 이게 다 짠돌이 남편 때문이에요. 이런 짠돌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냐고요? 아니요. 제 고민은 이렇게 시작됐죠.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때였죠. 저희 남편은 자블라니에 홀딱 빠져버렸어요. 전 국민이 공을 차는 선수들을 보며 열광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선수가 아닌 공, 바로 그 공, 자블라니 미쳐버린 거죠.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식구가 자블라니. 남아공 월드컵 공식축구 자블라니. 진짜 이쁘지 않냐? 야, 저렇게 완벽하게 동그랗다니 정말. 말도 안 돼. 남편이 공이 동그랗다고 반해버린 뒤 제 고민은 시작됐습니다. 짠돌이 남편이 그렇게 축구공을 사재끼는 거예요. 가격도 점점 올라서 10만원 하던 게 20만원짜리로 갔다가 나중에는 100만원짜리도 샀어요. 공을? 그러다 글쎄 적금까지 깨버렸어요. 그놈의 동그란 축구공에 쓴 돈이 이제는 3천만 원! 아니 전기세는 11,000원 나오면서. 그 공들을 열심히 차기라도 하면 재속이 이렇게 터지진 않죠. 아니 이건 금붕어도 아니고 구관조도 아닌데 남편은 축구공을 관상용으로 보고 있어요. 전기세는 13,000원 넘지 않는데 도대체 왜? 그놈의 축구공엔 돈 아까운 줄은 모르는 걸까요?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? 그 주인공의 그 남편이 모으셨던 그 축구공이 지금 증거사진이 있습니다. 자, 보여주시죠. 와! 이거 체육사진! 야, 이거 체육사진! 체육사! 동대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닌데. 근데 좀 멋있다. 멋있네요. 야, 이거 몇 개야 도대체? 아, 근데 솔직히 좀 멋있긴 하다. 일부러 장을 짜서 맞추신 거예요. 아, 장이 그게? 몇 개야 도대체? 못 들어간 공들이 또 있어요. 진짜 조금 많아. 축구공 자체를 관상용으로 모으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시 우리 아내분을 모셔보겠습니다. 아빠! 엄마 태자야! 우리 남편이 정말 공을 안 차고 그냥 보기만 해요? 축구하면 다친대요. 축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. 축구는 안 해요? 네,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그 그냥 동그랗다고 좋아하는데 네. 축구에 뭐가 그렇게 좋대요, 근데? 예쁘대요. 공이요? 그냥 예쁘대요. 그냥 다른 공, 농구공, 배구공 이런 건 안 예쁘고 축구공만 예뻐요? 축구공이 예쁘대요. 다른 게 전박이가 있던 것 같아? 진짜 특이하다.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.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. 네, 축구는 절대 안 좋아해요. 그냥 축구를 보긴 봐요? 보는데 공만 봐요. 집에 공이 몇 개나 있어요? 공이요? 200개 이상 공이 있어요. 와, 야.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, 공을? 근데 아까 사연에서 보니까 완전 짠돌이시잖아요. 수도세는 두 달에 한 6,000원 정도만 나와요. 구독 같은 거는 안 해요? 두 달에 6,000원이요? 씻긴 물로 빨래 다 하고 그 물로 남은 걸로 용변 본 거 변기에다 버리거든요. 물 많이 쓸까 봐 세탁기를 안 산 거예요? 아니 세탁기는 있어요.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네. 정말 이불 같은 거 두꺼운 거 그런 거 탈수 기능만 써요. 탈수 기능만. 전기세는 어떻게 아끼냐면 저희 집에는 컴퓨터 우선 없고요. 없고요. TV는 있는데 안 켜고요. DMV로만 봐요. 핸드폰. 야, 좀 약간 배신한 것 좀 느껴져. 같이 계속 이렇게 아끼다가 갑자기 3,000만 원 확 써버리니까. 그럼요. 배신감도 많이 그러니까 들죠. 그렇게 아끼고 검소하고 절약정신이 투철한데 공을 수집하는 데는 뭐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네.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 고민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습니다. 네. 어디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자블라니 공을 딱 처음에 봤을 때